위대한 개츠비를 세 번이나 읽을 정도면 나하고 친구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허세 가득한 말이지만 나가사와 선배라는 인물은 고작 20살 안팎의 대학생이니 그 나이의 행태로는 제법 어울립니다. 나가사와는 또 다른 동키호테입니다. 그는 라만차의 기사처럼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책을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합니다. 어디 그리 바삐 가십니까? 네, 선생님. 어디가? 저 지금 컨설팅 가고 어디로? 있습니다. 지금 강남역 가고 있어요. 강남역? 나 네. 삼성 가는데. 아, 정말요? 아니, 야. 어디서 많이 본 뒤통수야. 좋은 저 거라니까. 표현을 좀잘 나오나요? 아주 잘 네. 나옵니다. 멋집니다. 네. 선생님, 지금 어디, 뭐. 스타를 만났어, 스타를. 네. 네, 여러분 아직 안 읽으셨다면, 그 오늘 서점에 가셔서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살순 없잖아. 네, 더 이상 네. 이렇게 살수 를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네. 필독서. 네. 책 그림은 여기 이렇게 나갑니다. 네. 네. 잘 지내시고. 아주 호주 가기 전에 보자. 네. 안녕. 피스. 처음 오는 코엑스몰입니다. 코엑스에서 의뢰한 업사이클링 트리 전시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오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때가 돼서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철거를 하러 왔습니다. 그동안 이 구슬들이 코엑스에서 사람들에게 또 즐거움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엑스 전시는 저에게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올해 2015년에 네 번째 옷걸이 작품 전시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 시즌에 맞춰서 기획을 했는데 좀 그런 창작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해냈다라는 저에게 성취감을 안겨준 아주 중요한 전시가 됐습니다. 제가 만든 작품의 그런 네, 가치를 증명해보는데도 조금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위동에서도 전시를 했었고 내년 크리스마스는 매년 오지 않습니까? 올해도 오고 내년도 오고 옷걸이는 올해도 있을 거고 내년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또 어떻게 쓰이게 될지 옷걸이 독서대만큼 파급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시즌에 맞춰서 전 세계에서 막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될지 좀 기대도 됩니다. 미션 끝! 불광동으로 갑니다! 이런 건 처음 실어보시죠? 근데 무겁진 않습니다, 이거. 뭐, 전시.
이거 라디오 돼요? 잘 안 돼요. 안 돼요? 응. 이건 뭐예요? 옛날 테이프. 고속도로. 추. 시계바늘. 볼륨? 차가 안 막혀서 삼성동에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그죠? 가는데 지하철로 1시간 넘게 걸렸는데. 네. 네, 옷걸이 트리는 화려한 전시장을 떠나 네 어두컴컴한 곳으로 둘둘 쌓여서 다시 왔네요.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있겠죠?